본인 남편 해외에 놀러 갔어, 여자 데리고. 네. 여자 둘 모여. 저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더니 시어머니가 노래 잘 빠져갖고, 이놈이 진짜 바람을 계속 피네, 계속 피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천생연분이 실제로 있다고 믿으세요? 천생연분이 많지 않지 않을까요? 그 말은 그래도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노래 있잖아요. 천생연분 내 사랑. 그쵸, 그쵸. 예. 그...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네. 말이 있는 건데, 선생님은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쪽이세요? 있다? 없다? 와, 있다? 없다? 저는 큰 비중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천생연분은 중요하긴 한데 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남녀공학, 부부공학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봤어. 네. 100명을 본 중에 천생연분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그래도 한 10명?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주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점사를 보다 보면 본인이는 절대 이혼수가 없어. 왜? 네. 조상에서 합이 붙여준 인연이고 네. 신에서 인연을 붙여줬기 때문에 본인은 천생연분이야 라고 해주는 단어가 몇 분 안 계세요. 아, 그런 거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결혼해서 안 싸운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를 하고 네. 금방 화해를 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조상에서 맺어진 인연이고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천생연분이 아닐까 싶어요. 조상에서 조상님께서 맺어주신 인연 그런 것들은 천생연분.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천생연분이 아닌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이게 궁합을 보다 보면 이별 수도 있고 이혼 수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본인네들 지금 이별 수가 들어와 있다. 네. 이별 수가 들어와 있으니 본인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네. 조상님 조금 풀어 드려라라고 네. 하는 말도 해요. 왜냐면 네. 조상이 이게 틀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응?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무슨 띠 해도 조상이 틀어져 있으면 안 좋거든요. 운은 들어와 있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운은 엄청 들어와 있는데 네. 내가 조상님한테 이렇게 빌고 내 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 경험담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례자. 네. 그러니까 이분은 바람을 엄청 많이 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남편이 회의를 간 줄 알았어.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점사를 보러 오셨거든요. 네. 자기 남편이 지금 현재 뭐 해외를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남편 해외에 놀러 갔어, 여자 데리고. 네. 여자 둘 모여. 저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놀래 자빠져갖고, 이놈이 진짜 바람을 계속 피네, 계속 피어.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은 결혼 이게 구슬 한번 했어요. 정말. 네. 구슬 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집에를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온 신랑이 굿하는 날, 오늘 굿했잖아. 곧 끝나고 집에 가니까 현관문 따고 있더래.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거든요. 네. 근데 잘 살아요. 씨 잘 살고 있죠? 삐 씨 잘 살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네. 막 이띠와 이띠는 잘 맞는다. 네. 이띠와 이띠는 진짜 안 맞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띠상으로 점사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는다고 하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띠상으로 점사를 보지 않고 저는 손님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해요. 뭐 물어보잖아요. 손님들이 저한테 저는 무슨 띠를 만나야지 잘 살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실질상. 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띠상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 사주를 달라. 아니면 이름을 달라. 너가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이름을 주거나 한번 찾아와 라고 얘기하죠. 저는 띠상으로 점사 보지 않아요. 절대. 네, 안 봐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존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맞춰가고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닐까, 또 맞춰가고 사는 것이 천생연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